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, 여러분 여기 왜 왔을 것 같아요, 여러분? 에? 아, 여기서 되게 뭔가 무섭다. 막 무슨 얘기 할지 모르니까 막. 오케이, 한번 시작해 봅시다. 네. 지성이 형의 팀이 없으면은 우리 또 잔소리가 또 줄어들 것 같아. 그리고 얼굴 크기가. 와. 그리고 얼굴 크기가. 와. 됐어요. 진영이가 하는 거 들어보는 거. 야, 저번에 진영이 그때 우리 언제 콘서트 때 어떤 팬분이 그래서 진영아 얼굴이 작아서 네 얼굴이 안 보여라고 말씀하셨어. 네. 팬들을 위해 가지고 저렇게 키운 거래. 일부러 키운 거래. 이게 바로 민현이의 공격이라니까. 저렇게 웃으면서 팬들을 위해 키웠어. 그래. 형 완전 키운 거 맞죠? 일부러 작았는데. 밤마다 물 줘 머리에. 그렇죠. 사실 저희는 이제 카메라가 있으니까 좀 이제 웃기고 싶어서, 재밌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한 거지. 오해하지 마세요. 네, 그래서 지성이 형이 없으면 뭐다? 지성이 형 없으면 약간 워너원의 감수성이 좀 줄어들 것 같아. 항상 약간 우리가 뭘 하면 약간 뭔가 감동적인 울고 뭔가 뭔가 하면 가장 먼저 눈물을 흘리고 뭔가 눈시울이 붉어지는 형으로서 놀리는 거 아니야 저거 지금? 하나 둘 셋! 야, 오케이. 이 데이트 맞았으니까 우리 신나게 신나게 날려. 오케이. 야, 이 데이트 네가 선빵 네가 선빵 쳤어. 대위 쟤는 욕심 너무 많아요. 진짜로. 어, 질투도 많고. 그리고 또 연예계 많은 그룹들이 그 막내용 탑이라는 게 있어요. 막내가 실세다 그런 게 있는데. 진짜 실세인 줄 알아. 진짜 실세인 줄 알아. 근데 대위가 없으면 우리가 대위가 또 우리 워너원의 귀염 담당이기 때문에. 사실 막 지훈이가 막 저장하고 막 잉크하고 막 애교하잖아요. 저가 봤을 때는 대위가 진짜 짱인 것 같아요. 리얼이었어. 항상 애교가 일상화돼 있으니까 얼굴에 항상 철판을 깔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해. 버릇처럼. 대위가 없으면 애교가 사라지네. 맞아. 대위 귀엽지. 잠깐, 근데 나 칭찬을 못 들은 것 같은데. 우진이가 또 워너원 안에서 제일 시끄러워요, 사실. 맞아. 아, 맞아. 차에서 그렇게 시끄러울 수가 없어. 틱틱틱틱틱틱틱틱틱틱. 저는 우진이 형을 엄청 오래부터 봐왔잖아요. 음을 낼 거라는 생각조차 못할 정도였는데 너무 늘었어요, 노래가. 근데 그렇게 갈고 닦은 노래. 아니, 해봐. 해봐. 아, 네. 두 박자 쉬고 아, 세 박자 쉬고 하나, 둘, 셋, 넷. 나에게만 준비된 선물 같아. 와! 야, 진짜 많이 들었다. 잘해. 귀엽다. 누가 비트박스 하면 너 누구한테 비트박스? DJ Wink. Yeah. Drop the beat. Yeah, yeah. Drop the beat. DJ Wink. Boom, boom, boom. Come on, yeah. Come on. Oh, scream. Oh. 액자 속 사진 속 개그 왕왕왕왕왕왕왕 액자 속 사진 속 개그 왕왕왕왕왕왕왕왕왕 진짜 힘들었다. 잘한다. 근데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원래 랩도 잘한대. 재환아, 형은 널 처음 봤을 때 알았어 그거를. 예? 안 들고 있어. 안 들고 있어. 난 이게 가장 심한 문제인 것 같아, 현이. 진짜 안 들리는 건지 집중 안 한 건지 모르겠는데. 그 암전 3초 때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, 솔직히 난. 너무 당황했어. 나 나연한 줄 알았거든요. 맞아, 혼자 투애니 이렇게 막 이렇게 가는데 막 다들 중앙에 손 놓고 갑자기 이렇게 원을 그리는 거야. 지성이한테 해가지고 형 뭐예요? 네보 이래가지고 내가 이러고 들고 있어. 근데 성훈이 형 또 우리 팀 그거잖아, 요정이잖아, 요정. 맞아. 근데 성훈이 형 요정 레코딩 돌아갔을 때만 요정이에요. 오, 시작됐다. 그럼 평소에는 어떻길래? 레코딩이 끊기면 아주 그렇게 못될 수가 없어요. 동생들을 아주 부려먹듯이 부려먹고요. 아주 힘들어요. 네, 좋아. 바로 끝낼까요? 네. 키 평균이 올라간다. 키 평균이 올라간다. 빠바바바. 관리니가 없으면 제가 좀 미안해요. 왜요? 저 때문에 이제 평키가 많이 줄어드는데. 네, 관리니가 그럼 성훈이가 없어지면 되겠다. 네? 그럼 성훈이가 없어지면 돼. 원어원에서 라이 관리니 없다면 홍콩 대만 팬미팅 갔을 때 관리 없었잖아. 우리 밥 못 먹었어. 아, 맞아요. 맞아. 관리니가 다 시켜주는 거예요. 식당에서 관리니가 말 다. 만약에 관리니 없었잖아. 그럼 민현이 형 안 한다는 거였지? 차오파 아닌가?
차오팡 계속 우리 차오팡만 먹었어 진짜로 관리 없었으면 시쇼제 이제 성우는 뭐 일단 오시 가문의 자랑스러운 그치. 첫 번째 아이돌 가수로서 연예인으로서 자랑스럽게 멋지게 활약하고 있고 근데 형이 약간 좀 완벽한데 틈이 약간 좀 체력이 약해 맞아 맞아 사실 그 우리 BOF 때 막 다들 막 성우야 아프지 마! 막 이러시는 거여서 나는 성우 아픈 내가 모르는 뭐 아픔이 있었나 이랬는데 그 전날 이제 강진에서 숨 차서 이렇게 했던 혼자 옆에서 해명하세요 맞아 성우는 어떻게 하지 콘서트 콘서트 막 25곡 해야 되는데 그니까 뭐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지 성우는? 못하겠네 배지전 들었어 방금? 너 형 싫어하지? 성우가 좀 내가 아끼는 그게 뭐냐면 넌 뭘 자꾸 욕해놓고 아낀대 계속 신나게 까놓고 계속 아낀대 좋아하고 다 아껴요 제가 야 너 지금 몇 야 10살 차이나 원어 마이너스 오성우는 건강하다 야 민현이 없으니까 하는 얘긴데 진짜 없으니까 하는 얘긴데 야 말도 마 말도 마 형 듣고 있다 형 나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형 그 민현이 없으면 저희가 스케줄에 혼동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민현이가 저희 스케줄을 다 설명하잖아요 맞아 맞아 재환이 같은 경우는 내일 스케줄이 있으면 당연히 샵을 가는 건데 매번 민현이한테 형 내일 샵 가요? 나도 언니 오는데 그것을 했어요 재환이 너무 몰라 너무 민현이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존재입니다 맞아요 저는 진짜 꼭 필요하죠 배진영 저 친구는 하극상의 그냥 끝이에요. 진정한 하극상을 달리. 진정 아래로 보고 있다. 네, 진정 형을 그냥 아래로 보고. 아. 이건 저만의 친해진 방식이에요. 근데 우리를 사랑해서 진짜 저러는 거야. 약간 형, 형 그 형 그거 그거. 왜 네가 왜 형님 왜 그래? 진정 더 해줘. 아 그건 해줘요 그거. 아니 형도 얘기하지 말라고. 저기 있어, 조용해야 돼요 형. 조용해요. 가만히 있으세요. 가만히 있으세요. 오 라이카니 좋아 라이카니 좋아 원어원 마이너스 진짜 동방예의 지국이다 어, 괜찮은데? 지윤이야 지윤이 완전 비주얼이지 너무 이뻐 너무 이뻐 눈이 너무 이뻐 눈이 이뻐 사람을 홀리는 눈이야 근데 또 알지 제가 아주 무서운 애야 네. 지윤이는 그 자아가 두 개야 두 개 그 저장 지윤이랑 숙소 지윤이가 있는데 여러분 네. 밖에 사는 오늘 똔똔이 지윤이 하다가 집에 문 열면 아 문 열면 아. 야. 형 그러면 안 돼요. 지윤아 실체야. 안 되는데 믿으신다니까요. 나는 사실 어떤 지윤이가 진짜 지윤인지 난 좀 모르겠어. 숙소 지윤이도 제 모습이고요. 네, 저장 지윤이도 제 모습이지만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는 저장 지윤이가 네, 더 아시죠? 야 너 지금 우리 안본사에 윙크한 거 아니야? 야 너 윙크한 거 같은데? 이 말을 다 믿으시려고 카메... 하시는 건 아니죠? 와 진짜 와, 야 그건 아니야 야 그럼 우리가 어느 판단에 맞춰야 되냐? 아니라고 야 카메라 너 이런 식으로 한 거 같으면 진짜 어? 이렇게 되면 우리가 다 거짓말쟁이야 짜잔 아 귀여워 귀여워 다니엘은 여기 있어야 되는데 반응이 너무 궁금해 맞아. 다니엘 애 같아. 어, 뭔가 막 장난도 엄청 막, 막 진짜 보면 유치한 거 유치한 거. 유치하고 근데 엄청 하나도 안 웃겨. 근데 끝도 없이 끝도 없이. 엄청 웃어. 저 그 니엘 형한테 되게 진짜 감동 받은 적이 있어요. 데뷔 쇼컷 하기 전날 좀 사실 떨어졌어요. 그 텐션이랑 그런 거. 니엘 형은 아 그냥 같이 라면 먹자. 먹으면서 이제 아 내일 같이 파이팅하자 막 그런 멘트 막 해줬어요. 그래서 저는 그때 아 이 형은 진짜 아, 대박이다. 막. 자기만 챙기는 거 아닌 거 같지 사실 팀 위에서도 갑작스럽게 사실 이렇게 잘 됐잖아 그 아이가 좀 사람이 되게 거만해질 수도 있고 사람이 약간 무시할 수도 있는데 항상 한결같이 초딩 같고 원어 마이너스 강다니엘은 보고 싶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